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 그제 날씨가 정말 꾸리꾸리하더니 오늘은 햇살이 베란다 깊숙이 들어와서 저희 집 사랑초들도 춤을 추고요. 그리고 제라늄들도 더 행복해하는 얼굴이 보여요. 아이고, 어떻게 희선이네님은 그렇게 꽃볼이 둥둥 떠요? 하고 부러워요? 하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 꾸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제라늄들을 진열할 때키 높이를 맞춰서 진열을 해요. 그래야 또 안으로 쏙 처박혀 가지고 햇살을 덜 보면 안될것 같아서 골고루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꽃을 이렇게 골고루 보이게, 꽃볼이 이렇게 보이게끔 제가 진열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어제 그제 아 손흥민을 제가 엄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뭐 그렇다고 막 극성맞게 뭐막 이렇게 저기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밤에 토트넘 경기 있고 그러면 막잠안 자고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개 숙이고 속상해하고 안쓰럽게 느껴져가지고, 아유,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힘든데, 그래, 한편으로는 잘 끝났어. 가서 또 손흥민도 그렇고, 각또 해외에서 또 뛰는 선수들도 각자 또 자기 자리에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무슨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죄인이냐, 그렇게 고개 숙이고, 아, 그 울보가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침통해하는 걸 보니까, 아유, 괜히 자식 같아서 그런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질 수도 있지. 그런데 아유, 너무 졸전으로 그렇게 하니까 진짜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는 시기가 오긴 왔나 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나눔을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바깥 활동이 좀 있어서 발표를 오늘 하게 됐어요. 그런데 5분 나눔 중에 3분은 지정 나눔이고 두 분께 드리는 건데 세상에 신청을 100분이 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한 20분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20분께 드릴 수 있는 아직 그런 적이는 아니라서 오늘은 일단 두분 먼저 추첨하고요. 추첨 발표하고 제가 3월에 세 분께 또 나눔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키워볼 테니까 오늘 당첨되지 않으셨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아, 실망하시는 꽃님들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아예 제가 발표하는 마음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남편과 딸내미한테 제가, 이제 종이접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일일이 적어서 전에는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나눔을 했었는데, 발표를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하기가 엄두가 안 나서 제가 댓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해서 1번부터 95번까지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몇 번이 좋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18번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자꾸 자기한테 이것저것 시킨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진짜 가족들이 이런 것도 안 도와주면 뭐뭘 도와줄 건데? 막 이러면서 뭐라고 잔소리했더니, 아, 66번을 뽑고 싶대요. 그래서 보니까 18번은 이명숙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이명숙님 당첨되셨고요. 딸내미가 뽑은 66번 겨울 햇살님이세요. 딸내미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겨울 햇살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겨울 햇살님과 이명숙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당첨되지 않으셨다고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3월 달에 또 제가 뭐 구독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소소하게나마 조금씩이라도 꼭 나눔을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선이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항상 저도 좀 나눔을 많이 받았어요, 전에. 그래서 그 나눔 주신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꽃님들이 많이 계세요. 꽃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훈훈함이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저는 희선인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꽃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며 좀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척 커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설 인사는 또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이명숙님과 겨울 햇살님 축하드리고 다른 꽃님들도 감사드립니다.